안녕하세요. 오늘은 별 반찬 없어도 맛있는 밥상, 풍요로운 밥상을 차릴 수 있는 고등어 김치찜 야물딱지게 끓여볼게요. 고등어는 불필요하고 비린맛이 날 수 있는 지느러미와 핏물과 내장을 깔끔하게 제거하여 씻어줍니다. 이때 고등어 내장 부위 뼈에는 핏물이 굳어있거나 품고 있기 때문에 엄지손가락에 약간의 힘을 주고 쭉 밀어내면 말끔히 핏물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등어의 비린맛이 날 수 있는 부분을 꼼꼼히 제거해주면 비린맛을 많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어 양념이 잘 스며들 수 있도록 칼집을 내어 준비합니다. 고등어 손질이 끝났으면 채소를 썰어주고 신김치는 머리만 잘라내며 먹기 좋은 길이로 2등분하여 썰어줍니다. 재료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냄비에 썰어놓은 양파 3분의 2 만큼만 바닥에 깔아줍니다. 이어 고등어를 얹어주고 그 위에 신김치를 또 그 위에 고등어를 올려주고 다시 신김치로 고등어를 덮어줍니다. 고등어에 김치와 양파의 맛이 들어 더욱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고등어 김치찜에 부어줄 국물을 불량의 양념으로 만들어줍니다. 국물을 따로 만들어주는 이유는 국물에 양념을 고루 만들어 한 번에 부어주고 끓이면 김치찜을 휘젓지 않아도 되어 편리합니다. 국물이 완성되었으면 냄비에 부어주고 바닥이 타지 않도록 숟가락으로 바닥을 들썩들썩 들었다 놨다 해줍니다. 이어 뚜껑을 닫고 강불에서 끓여줍니다. 국물이 바글바글 끓어오르면 맛을 보고 부족한 간은 멸치 액젓으로 해줍니다. 이때 간은 각집마다 김치의 염도가 다를 수 있으므로 기호에 맞게 맞추도록 합니다. 간을 맞췄으면 썰어놓은 청홍고추, 남은 양파를 얹어주고 뚜껑을 닫고 중불에서 국물이 자박할 때까지 끓여줍니다. 이때 바닥이 타지 않도록 한 번씩 숟가락으로 냄비바닥을 들었다 놨다 해주면 좋습니다. 국물이 자박해졌을 때 마지막으로 대파를 넣어주고 한 소금 더 끓여주면 칼칼한 국물 덕분에 밥 반찬으로도 좋고 술 안주로도 최고인 고등어 김치찜 완성입니다. 가시기 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